김용진 축의 매불쇼. 네, 사랑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사랑은 러브, 인생은 라이프. 자, 김기혁 진중간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님들? 점심엔 역시 짜파구리지요. 김기혁입니다. 근데 너는 서울대 치고 참 머리가 나빠. 왜요? 뭐 안 돌아가 센스 있게 잘? 지금까지 센스 있게 계속 잘했는데요. 서울대답게 싸가지 없구만. 말 대답하는 거 보니까 서울대가 맞네. 네, 오늘만 좀 삐걱대는데요. 아, 네. 그래 그래 알았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이성애자만 사랑, 아 그럼요, 예, 이야기가 있는 거 네. 아닙니다. 동성애자의 사랑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지요. 게이 출신. 아, 게이 출신이 아니지. 현역 게이. 현역 게이. 네, 현역 게이. 김철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김철수 씨를 위해서 네. 옆에 또 파트너 한 명 딱 앉혀 놨습니다. 그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저 네. 잘생겼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취향이랑 좀 안 맞아요. 쟤 괜찮은데? 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얘 괜찮지. 매력 있어. 아, 그래요? 어. 아, 제 스타일은 아닌 걸로. 진짜로? 아. 와, 오, 괜히 기분 상하는데요, 이거? 와, 눈이 없네. 약간 승부욕 발동하는데. 아, 그래요? 네. 한번 어필 좀 해봐 주세요. 어필이요? 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어, 손 한번 잡아봐. 아, 뭐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 네. 깍지, 깍지 한번 하자. 깍지, 깍지, 깍지. 깍지. 어떻게 느낌이 옵니까? 전기가 왔습니까? 그냥 조금 얇은 손가락이 느껴지긴 했는데. 아, 네. 얼굴 빨개지네. 아, 오늘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제가 얼굴 빨개지네. 여기 오늘 또 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얼굴 빨개지네. 저는 그러니까 게이분들이 좋아하는 상은 아닌가요? 아니, 철수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상이야. 아, 개인적으로 똑같지가 않아. 다 다르지. 남자도 여자도 다 다양하게 좋아하잖아. 아니, 넌 아직도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니? 아니잖아요. 저희 다 똑같잖아요. 예쁘고 너랑 맨날 겹치긴 하더라. 다 겹치면서. 네, 네. 맞네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 여름이 좋아, 형. 아, 솔직히 사계절 중에 여름이 좋다. 유다연 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름이 좋아. 아하. 자막 내려. 자막. 자막 옮기네. 아, 센스. 야, 자막 옮기네. 아니, 너무 다 점잖게 입으셨는데 제가 좀 경솔한 것 같아요. 아니. 가장 진중했습니다, 오늘. 진짜요? 예, 네. 의상이 가장 진중해요. 너무 경솔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좀 차려입고. 아니요. 가장 진중하고 가장 차려입었습니다. 가장 무겁습니다. 아, 예. 목걸이가 무거워서 떨어졌어요. 아유. 가장 속마음을 보기 좋은. 네, 네. 사람이에요. 와, 우리가. 근데 오늘이 제일 센 것 같아. 이겼어요? 와. 아니, 근데 이게 그 복장은 비슷한 복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이제 가운데 목걸이가 아, 이게 이 포인트가 약간 예. 아, 목걸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오늘 좀 솔직히 오늘 좀 특히나 내 자리가 네. 아, 명단이 개꿀이에요? 아, 그래? 아, 여기 아. 배산임수야. 내 네,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 배산임수입니다. 아, 백재건이 여기 앉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여기 이 배산임수야. 내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 처음으로 MC 자리 탐납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국적인 외모. 율리아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국적인 외모 가진 율리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핀란드에서 오셨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핀란드는 이렇게 더운 여름은 없죠, 당연히. 아, 그래서 솔직히 너무 더워요. 아직도 땀나요. 핀란드는 추워요, 그죠? 뭐, 근데 저희도 여름 있어요. 저희도 여름은 그래도 32도까지는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덥진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좀 편해요. 지금 한국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야, 저 한국을 사랑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핀란드에서 성소수자 네. 게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네. 한국에서 게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난다고 느껴집니까? 차이 많이 나죠.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뭐 친구들이랑도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약간 특히 남자분들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 그래가지고 그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원래는 핀란드에서는 좀
보전적으로 보는 사람들 거의 다 나이가 한 50대 이상? 50대 이상.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 중에서 이거를 판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건 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사람 별로 없다 젊은 층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다 이제 개인의 취향이고 뭐 네. 개인이 그렇게 태어났으면 뭐 어쩌라고. 아, 어쩌라고. 저희 일이 아니잖아요. 아, 핀란드 가셔야겠는데요? 아니요. 근데 저는 핀란드 말고 한국 남자가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동양적인 취향이시고. 그러면 두 분 중에 취향이 네. 있으세요? 아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 형은 아니에요? 아닌데 맞다 그랬는데. 약간 동글동글한 거 좋아한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우기 형 형이에요. 너 지금 오늘 형이야. 약간 좀 싫어하는 거니 이런 거? 아니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최욱철이 약간 동글동글. 아니라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 아 근데 사실 뭐 계속 농담을 계속 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자면. 진실로 가자. 네, 진실을 말하면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정영진, 영진 아저씨가 약간 그런 커. 그 어필이 되기는 해요. 내가 네. 히스해. 10만 가자. 형, 쫙 올려보자. 올려보자. 아, 이걸로 올려야 돼. 올려보자, 형. 이거 키스로 올려야 된다고? 아, 그럼요. 근데 여자분들한테도 인기 원래 많으시지 않으셨어요? 아예 없어요, 별로. 네, 저도 이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오늘 정영 씨 집 빕니다. 형, 뭐 왜? 뭐 약간 좀. 송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좀 그렇다. 아니 그 나를 지금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 나는 정말 이성애자가 맞는가? 그렇지. 그거 확인해봐야 돼. 형도 팩트체크 해야 돼. 이거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무조건 내가 지금까지 어쩜 편견에 사로잡혀 있잖아.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여자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게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서로 바꿔서 만 그럼 깍지 한번 껴볼까요? 좋다. 이거 아, 느낌 와야죠. 형 맨날 나는 리버럴이야 뭐 어쩌고 어쩌고 하지 마. 지금 방송 중이야. 리버럴 뭐야? 맨날 뭐만 하면 리버럴이야. 이것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일 수 있다는 폭력이야? 거예요. 왜냐면 막 서로 아니 폭력 아니에요. 폭력 아니에요. 상대가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아까 지금 해줘. 어필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깍지 한번 끼자. 아니. 아 이거 출연자로서 격려차고 그래서. 누가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 다 좋아해요. 아 진짜? 그럼 끼래. 유다현 좋아해? 너무 좋아요. 율리야 좋아요? 아 너무. 너무 한번 가야죠. 깍지 한번 가시죠. 느낌 왔습니다. 쓰다듬어요. 어, 느낌 오네. 오늘 어떻게 집에 갑니까? 약간 부드러우세요. 아, 집입니다. 아, 네, 아,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맞는 것 같아. 느낌 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좀 사연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떤 사연 한번 볼까요? 네. 사연 1번 가볼까요? 사연 1번? 네. 그 좀 재미가 약하지 않니? 괜찮지 않나요? 저는 사연 1번 괜찮은 것 같은데. 몸풀기 1번도 괜찮고요. 그럼 몸풀기 1번 가. 네. 30대 초반 남성의 사연입니다. 김철수 씨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이 사연은 30대 초반 남성분 사연인데 바로 읽어볼게요. 네. 네.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쭉 친하게 지낸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중 한 친구와는 최근에 연락도 부쩍 자주 하고 만나서 술도 마시는데요. 이 친구가 끼도 많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잘 파악하고 있어서 2대2로 만나서 놀면 분위기가 오지고 지립니다. 한 번은 이 친구랑 둘이 술을 마시다가 결혼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라는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기아, 너 결혼은 할 거지? 뭐 해야지. 뭐 언젠가는. 너는? 뭐 나도 하긴 할 생각이야. 근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결혼. 그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노는 거야. 뭐?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냐? 아 나는 기본적으로 성욕은 이게 뭐 별로 없는데. 야 김기호. 왜? 야 지나가는 길고양이가 개 짖는 소리 아니야? 야 철수야. 이거 언어 드리블이 장난 아닌데. 아 좋다. 너 내 말 좀 들어봐봐. 나는 어쨌든 여성들을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게 내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거 너도 알잖아. 그냥 그 노는 분위기 그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라고. 그래 그건 진짜 꿀맛이지. 인정. 근데 너는 놀아도 너무
노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나는 결혼하고 나서 가정에 200% 충실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그때는 이제 다른 생각 1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게 노는 거라고. 노는 게 질려 버릴 때까지. 어? 그게 다야 철수야. 근데 저희가 연기하고 있는데 왜 유다현 씨를 비추고 있나요? 아, 그래? 아니 안 비쳤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본 거예요. 네, 성욕이 없다는 놈이 그렇게 이틀에 한 번꼴로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나요? 그리고 아내만 바라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논다고요? 제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미친놈 아닌가요? 뭐 이런 사연은 뭔데 이게? 너무 얘, 남자애가 결혼 전에 노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충실하기 위해서 논다. 네, 나는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봐. 이건 나는 뻥 같고 많이 논 사람이 결혼에 하지. 충실한 경우는 내가 종종 봤어요. 에. 있어요? 종종 있어 실제로. 충실하기 위해서 많이 논다. 이거는 내가 모르겠고 예. 많이 놀았던 사람이 결혼하고 충실한 경우는 내가 진짜 솔직히 종종 봤어.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정말 그 20대 때부터 온갖 뭐 소개팅 미팅 여성들과의 자리 그리고 관계까지 그리고 유흥까지도 모든 걸 다 섭렵해 오다가 정말 질렸어. 난 이제 결혼을 할 거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 형님과 술자리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만나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예요. 야, 나는 이제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나는 만날 거 정말 다 만나봤어. 후회가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서 2차, 3차, 3차 이제 포차에 갔어요. 네, 술이 조금 이제 들어갔죠. 네, 그 형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테이블에 명함 돌리고 있습니다. 여성이 있는 테이블에. 아, 예. 아, 그 개벌은 남 못 줍니다. 네. 아니야. 그러니까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에게 너 소고기 먹을래? 라고 했을 때 소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침을 흘리지 아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게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너무 없어요. 죄송한데 너무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 안 해요. 너는 동의 안 돼. 핀란드 덤벼봐. 침을 흘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해보지 않은 사람이 한 번만 맛보면 미쳐버려. 그렇지. 차라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해보고 놀고 그렇지. 다 만나보고 그 후에는 이제 침 흘려도 그래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거. 많이 놀아본 사람들이 감정 정리도 빨라요. 맞아. 한 번 쫙 하고 쫙. 둘은 차차. 진짜 많이 놀아봤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놀아봤나 봐요. 아유, 저도 진짜로 결혼하기 전에는 많이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거는 그 후에는 못 놀잖아요. 또 원나잇도 포함입니까 거기에? 원나잇은 두나잇이세요. 상관없어. 그리고 많이 놀아본 사람이 더 결혼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아, 여성이 좋아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 그치. 낮이건 밤이건 다 뭐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봤으니까 나한테 그 경험을 다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 그렇게 뭘 하더라도 근데 센스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아, 이 남자는 딴 여자랑 이것도 해봤겠구나, 저것도 해봤겠구나. 뭘 해도. 나도 해봤는데 뭐. 뭐 그런 생각을 왜 해? 그만했는데 유다는. 아, 나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안 했어? 아, 둘 다 많이 해봤나? 같이 가르치면 되지 뭐. 그렇지. 왜 그렇게 애써 나쁜 생각만 그렇게 갑니까? 그 바보지. 아,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 좋은 쪽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근데 많이 놀았다고 해서 결혼 생활 잘하고 많이 놀았다고 해서 결혼 생활 못하고는 아니야, 맞지? 그런 건 없지. 예, 그런 건 없어. 예. 근데 약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서울대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많이 좀 덜 놀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아, 시간이 없어서. 공부할 시간밖에. 그래서 그거 공부해갖고 타이틀 얻었잖아. 그걸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어. 네. 그때 막 봄물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느지막히 그 맛을 보고 거기에 미쳐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미친 거의 문제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성에게 어필하고 또 어떻게 실패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다가 이제 점점 뭐가 쌓이는 거랑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때 이제 자기의 어떤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미친 거랑은 질이 달라. 그렇지. 형 오늘 좋다. 좋아. 아, 형 좋은데. 네,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 맞아. 와, 그래서 이상한 애들이 많은 거야. 형 좋은데 오늘. 와, 맞아. 와, 너무 예리한 지적이야. 네. 그래서 나중에
부 얻고 네. 여성 만나는 사람들은 네. 여성을 약간 도구하는 그럼. 경우가 많아. 그거 다 쉬우니까. 쉽잖아. 그럼 오빠는 결혼 전에 다 놀아봤어요? 저요? 네. 이제 놀아볼 생각이고. 집이거든. 집이 벼요. 네. 계속 놀고 계십니다. 네. 집이 빕니다. 네. 아니 그러면 게이분들도 뭐 이런 걸 좀 따져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봤는지 뭐 이런 네. 거. 그쵸. 아, 근데 그거는 굳이 게이 파트로 나누지 않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많이 놀아보고 이렇게 사귀고 해야 물론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안 못하긴 하지만 뭐 동거 같은 걸 하더라도 이제 좀 그 전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아도 저도 이전에 막 이제 게이 클럽도 가보고 이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껴본 거는 아, 이 남자 저 취향 확실하게 아, 적응이 안 되네. 그래서 이 남자 남자 어. 많이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발전했다고 느끼는 거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오~ 네. 많이 만나면 그 남자분들도 여자를 많이 만나봐야 여자 보는 눈이 생기고 어~ 여자들도 남자 보는 눈이 생기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보는 눈이 생긴다기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알아가는 것 같아. 그쵸, 어때요? 이상형이 더 구체적으로 맞죠, 게이? 어. 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참 이 성소수자가 힘든 거는. 후보군이 너무 적어. 그리고 누가 그 후보군에 들어오는지도 몰라. 아, 그래서 참 어려워. 너무 슬퍼요. 맞지? 너무 슬퍼서 저 오늘도 지하철에서 여기 오려고 지금 타고 우리 오는데 네. 너무 잘생긴 친구가 아, 탔어. 앞에 탄 거예요. 아, 이거 대박하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무조건 이성애자일 거 아니에요. 아, 모르죠. 모르는 거지. 아, 모르나? 어, 근데 저는 모르는 이제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성애자일 거지.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 그 이 친구를 계속 그냥 관망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어~ 어떤 그 좀 이제 체육씨 같은 분이 체육씨 그 발발이 같은 체육 형님 같은 분이 발발이 네 그 갑자기 뛰어가지고 타더니 제 앞을 막아가지고 아~ 계속 서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은 네. 키가 크다면서요. 누구요? 그분 앉아 있잖아. 아, 앉아 있어서 아, 형이 가릴 수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와, 그래서, 그 짜증나. 그래서 속으로 막 온갖 욕을 하면서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제 옆에 자리가 나와서 앉았어요. 이제 자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시야가 트였지. 문이 열렸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그분 앞에 서더라고. 근데 속상해 진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 야 너무 네. 공감된다. 약간 그랬어요. 너무 잘생기신 분이라서. 번호 따본 적 있어요? 거기 가다가 이렇게. 아 그냥 이성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그러진 못했어. 아, 그래봤던 적은 없어. 아 진짜 이게 이성애자도 어려운 일이잖아. 마음에 드는 여성한테 전화번호 따는 거. 그렇죠. 근데 이건 장벽이 두 가지가 있으니. 네 그렇죠. 근데 뭐 아. 게이인 거가 확실할 때는 저도 많이 다가가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게이다 이렇게 딱. 어. 게이는 네. 게이를 알아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이, 그건 네. 그냥 하는 말이지. 아 그래요? 그 거짓말인가요? 뭐 대충 알아보지 않아요? 반은 틀리고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지금 우리 철수 씨는 뭐 유다현 씨나 이렇게 보더라도 당연히 그냥 여자죠, 그냥 여자. 그냥 여자 사람인 거죠. 여자. 근데 또 아까부터 가슴 부르. 아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생소해서. 아 생소해요? 아, 신기해서. 네, 생소하고. 네. 너 계속 아 솔직히 저라도 계속 보고 싶어요. 아 여 예쁘잖아. 어. 맞아요. 근데 그런 그 균형 감각 아~ 그런 거. 아, 여성의 미막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성분들한테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동성애자분들은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진짜 뭐 친하게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아, 그 로망이야. 여성들의 로망. 하는 게이 친구. 예, 네, 그러니까 게이 친구랑 같이 뭐 침대에 누워서 막 침대까지 누워? 네, 뭐 대화도 친구니까 아, 말 그대로. 그래 됐을 것 같아요. 어, 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이 게이라 가지고 아, 되게 자주 거기 집에 놀러 가서 그냥 영화. 어, 침대도 밤새 같이 누워 같이 영화 보고. 네. 우와. 거기 뭐 엄마가 어머님이 이제 다 아, 이제 아, 아시고. 어, 다 뭐 사주시고. 율리야. 네. 저 솔직히 게이입니다. 아, 게이. 아니, 솔직히. 갑자기 아 이제서야. 아니. 한번 추명해 주세요. 네? 증명해달라고? 키스하자. 키스해. 키스해.
서비스 가능.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 아 율리아 집에 놀러 가려면은 철수랑 키스해야 돼. 아 해야죠. 무슨 이런 경우가 나 있습니다. 아 증명을 해야죠. 두 가지 장벽을 넘어야지 너도. 야, 뭐 이런 경우가 나 있어. 아 율리아 집에 놀러 가는데 왜 철수랑 키스를 하냐고. 아니 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증명을 해주세요. 아니 동성애자라고 모든 남자랑 다 키스합니까? 그럼 이성애자는 모든 여자랑 다 키스합니까? 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맞잖아. 그치 그치 안 맞잖아.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 짓나요? 어 왜요? 아 죄송해요 시간이. 아 좀 더 갈까요? 하나만 빨리 네. 사연 1번 가시죠. 네. 네. 사연 1번은 굉장히 심착하네. 뭔데? 몰라. 사연 모르시는 김기혁 씨 사연. 김기혁 씨 한번 해봐요. 나 그 없어 난 사연이. 예, 30대 중반 남성. 아 이게 사연 1번이야? 예, 사연 1번. 난 이게 사연 3번인 줄 알았어. 연애 30일차인데요. 예, 한 달 반 전쯤 소개를 받은 여경과 사귀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만나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했고 그녀 자체가 매력 덩어리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죽기 전에 이 제복 입은 여성과 잠자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친한테 은근슬쩍 그 의지를 내비치니까 저를 무슨 짐승 보듯이 하더라고요. 율리야, 진짜 딱 한 번만, 딱 한 번, 한 번만 안 되겠어? 김기혁 오빠! 너한테 혼날래 진짜? 아니, 율리야 화내면서 해야 돼 이거는. 나도 거야. 좋아해서. 안돼 안돼 율리야 이건 화내야지. 알았어. 김기혁 오빠 나한테 혼날래 진짜? 아 당연히 너한테 혼나고 싶지. 혼내줘 지금 제복 입고 혼내줘. 아 그러면 내가 경찰 코스플레복 있지 섹시한 거 그걸로 주문할게. 이 정도면 딜 어때? 코스프레복은 되면서 도대체 왜 제복은 안 되냐고 하니까 직업 윤리상 신기하네. 네,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멋지다. 그러면서 나름의 별별 논리를 펼치는데 제가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저는 딱 한 번이면 되는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뭐 솔직히 제복 패티시 있을 수 영상에서도 있죠. 네. 하나의 장르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복 패티시 해보셨어요? 뭘요? 제복 같은 거 입고 해보셨어요? 예, 저 해녀 만날 적이죠. 해녀를 사귀었는데 왜 해녀를 사귀면 안 돼? 이거 아주 평균이 있구만. 전복 담아 말고 어? 거기 반해가지고 바로 사귀었는데 평균 연령 78세다. 정말 장난칠래 자꾸 이렇게. 저는 레이싱복이 있으니까. 와, 와~ 미친다. 미쳐. 큰일 났다. 아 레이싱복을 이제 좀 무기 삼아 그게 무기인 거죠. 뭔가 특별한 그쵸. 날 아니면은 뭐 아 남자친구한테 그 선물을 한 적이 있어요? 어 이벤트성으로 종종 해봤죠. 야 차에서 차에서 차 말고도 차에서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어 나 내일 이거 의상 이거 유니폼인데 어때 이거 한번 봐줘 이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미쳤다. 아니면 모터쇼이나 모터쇼 끝나고 그 유니폼 있거든요. 그거 입고 이제 그거 입고 그 사람은 오빠 나 속옷 안 입었다 이렇게. 그 사람은 미쳤다. 경기장이나 그 행사장 오면은 제가 저의 어제 모습이랑 같이 오버랩 될 거 아니에요. 와 얘는 직업 윤리가 없는 거지. 아 형 직업을 너무 사랑하는 거지. 아, 그렇죠. 한순간도 못 끼시는 거야. 직업도 사랑하지만 이게 뭔가 남자친구한테 뭔가 이벤트가 될 수 평생 남을 거 아니에요. 남친한테 경기복 입고 딱 이렇게 미쳤어. 얼마나 평생 남겠어. 레이싱복은 조금 직업 윤리가 없기 편한 것 같긴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서 약간 좀 섹시하니까. 직업 윤리가 이거 직업이야 아닙니까? 아니야 지금. 레이싱 모델은 여성의 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옷이 그렇게 나온 거긴 한데 가릴 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치마라서 조금 더 뭔가 접근이 쉬운 거지. 접근.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경찰복을 입었을 때도 똑같이 레이싱복처럼 똑같이 그렇게 쿨하게 저요? 네. 전 하죠. 오. 난 다 하지. 재밌지. 뭘 입혀봐라 내가 못하나 이런 표정이야. 판사복 판사복 가능? 다 하지. 판사 해녀 다 하지. 아 해녀 가능합니다. 해녀. 핀란드는 좀 특별한 제복 있나요? 핀란드 한복. 히바히바. 히바히바. 자일리도 꼭. 산타 클라우스의 산타 클라우스. 아 산타 제복이네. 아 산타 이제 사슴 복장으로. 아 그것도 가능하죠. 아 사슴 복장 가능합니다. 사슴 복장. 이게 말은 안 하지만 뭐
뭐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유니폼을 입으시는 분들은 판타지들이 좀 있죠. 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도 원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성들도요. 그 남성의 그 수트 아주 정갈한 수트에 미칩니다. 아 여성들도 그렇죠. 맞죠? 네.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 복장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 왜 유단 말 끊고 들어오냐?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다치고 있을게. 아 죄송합니다. 한번 해봐. 해봐 얼마나 뭔데? 대단한 얘기인지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명언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자. 아니 많은 분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회사에 다니면은 뭐 정장을 입고 갈 수도 있고 각각의 직업에 맞게 그 복장을 하고 출퇴근을 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퇴근하고 나서 그 복장 그대로 서로의 연인을 만나서 네. 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직업 윤리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해, 또. 너, 아니, 야, 너 뭐 윤리 위해서 나왔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직업 윤리, 뭐 직업 의식. 그렇게까지 대해서... 심각하게 가지 말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쉽게 편하게 가자. 네. 아니면 이제 남친이 좀 설득을 하려면은 이 여자친구의 뭐 직업 윤리라든지 직업 의식을 지켜주면서 하려면은 이제 뭐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면서. 네. 경찰이고 내가 도둑 역할을 하겠다. 아, 도둑으로. 내가 모텔로 피신해 있는 상황이다. 나를 잡으러 와라. 네,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고생한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도둑이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럼 삼당봉 대신에 이제 육봉을 잡고. 육봉 저렇게 가네. 테이저건 대신에 테이저건 쏘면 되죠. 오마이. 너도 제도권 방송 해야지. 제도권 형이 이렇게 하라면서요. 야, 제 제도권 방송 해야 될 텐데 제도. 근데 뭔가 남자라고 대입해서 상상해봤을 때 남자친구가 경찰이야. 근데 막 이렇게 탁 수갑 들고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잘못했으니까 이리 와.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윤리라고 안 한다고 하면 지금 기분 밤이 무슨 직업 윤리야. 낮에나 일할 때 직업 윤리. 그렇지. 퇴근했잖아. 그리고 뭐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아니 혹시 그런 판타지 같은 거 제복 판타지 어떤 거 있어요, 윤리아님? 저는 방금 경험해봤어요. 여자는 남자의 그 힘이 느껴질 때 가장 그 긴장감이 설레는 그때 올라가요. 흥분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수갑이 특수부대 특수부대 이 군복. 군복? 예, 네, 막 군복. UDT 막 이런 군복 있잖아요. 그거 나 어떻게 묶어? 그 뭐라 찾아서 붙이지 그분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은 순간 남성의 약골이 느껴질 때는 확 그냥 식어요? 솔직히 와 이 남자 이렇게까지 좀 부실하나 이런 거 느껴질 때 갑자기 이렇게 가서 좀 그런데 이제 자세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럴 때 힘들어서 그래서 할 때 그때 흥이 다 깨져. 아 그쵸. 경찰이나 UDT 분들은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흥이 다 깨져. 가만히 있어. 그럼 최근은 레슬링복 아닙니까? 레슬링복 저요? 아니요, 아니 남성분이 레슬링복. 아 레슬링복. 네. 남성의 강인함. 김기혁이요. 김기혁이 좀 너, 부진하네. 예. 약간 실망했어요. 야, 너 지금 철수 정떼려고 일부러 더러운 멘트만 치는 것 같다. 메꿔는 멘트.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예, 제복에 왜 끌리는 것 같아, 제복에? 왜냐, 제복은요. 네. 그 사람이 네. 가장 사회화된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잠자리는 가장 원초적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극과 극의 만남. 거기서 이제 희열이 쫙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하나고. 예. 두 번째는 제복은 이 사람의 개성과 특징을 많이 가려. 뭘 개성화시켜? 네, 그래서 획일화 시켰구나.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코스프레 할 때 보면. 사귀고 조금 지나서 해. 처음에 만나자마자 코스프레부터 이런 경우 거의 없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좀 물린다 뭐 이런 시점에 보통 보면 그럴 때 이제 보통 코스프레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왜 이 코스프레 할 때 보면 옷을 막 해치잖아 급하게. 그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정갈한 모습에서 완전 극단적인 반대 방향. 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자세도 뭐 늘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백어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개성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그냥 썸바디를 제3자 같은 느낌 그렇게 이제 하려는 그런 느낌 좀 강한 거예요. 아, 그 뒤에서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아, 그럼 그렇죠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여성분이 사연에서 그냥 경찰복이 찢어질까봐 망가질까봐 새로 받으면 되지. 새로 받으면 되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철수님. 네. 재밌었죠?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또 철수가 요새 생활이 좀 박박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설레는 모습 네.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네. 아 제가 같은 남자로서 행복하네요. 아 저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수염은 항상 이 상태던데 네. 이게 딱 그만큼만 깎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깎이 아니고 공교롭게도 딱 요만큼 자랐을 때 여기 오는 거예요? 네. 고기까지 나긴 하는데 여기는 네. 깎고 와요. 아, 고기는 깎죠. 아, 그래요? 네. 아, 수염도 멋있어 근데. 아이고 아주 세심하게 챙기네. 호감이네. 오늘 저녁에 집이 빕니다. 네, 집 번호 좀 있다. 율리아랑 친구 되려고 하는 거죠. 네. 집 빕니까? 오, 뭐야? 괜찮아요. 둘이 같이 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개인 걸 보여줄게 먼저.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역시 불금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